사다 주셨더라. 와.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있으세요? 오늘의 TMI. 뭐가 있지? 저는 9시쯤 일어났어요. 아, 저는 11시 픽업이었는데 10시 45분에 일어났어요. 초스피드의 준비를? 네, 저는 준비하는데 5분 정도. 5분 걸리나? 3분? 아, 저는 아침에 유산소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하기가 싫어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냥 유산소 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건데 저는 아 그래도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어디예요? 아, 너무 너무 훌륭하세요 진짜로. 아니 나 저도 누나의 이 말투를 기억하세요. 장난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말투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그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아 내일은 꼭 유산소를 해야겠다. 그냥 붓기 나오면 안 되니까. 또 저는 붓기에 의해서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은 먹었어요. 항상 매일 마음은 먹어.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45분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세수도 겨우 나왔어. 근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또 저의 스태프들이 또 이렇게 훌륭하신 나와 진짜. 뒤꿈치 드셨잖아. 네, 저희 스태프들의 특징이 저랑 비슷한 게 평상시에 진짜 많이 웃긴데 뭐 이런 거 켜지고 아, 카메라 켜지면 좀 조용한 스타일. 어디로 다 사라지고. 제가 항상 누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말했잖아. 네네네. 누나의 그 개그 유머가 꼭 세상에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아 저도 원해요. 저도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잘못 알려져 있어 대중들한테. 누나의 이 개그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 아 근데 지금 이미지도 뭐 저는 나쁘지 않아가지고. 아 그렇죠. 네. 제가 또 실수한 건데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브니까 비속어는 좀 자제해드리. 비속어라니? 비속어를 쓰실. 괜한 나쁜 사람 만들기. 아, 비속어는 쓰면 안 돼요. 네, 잘 안 쓰잖아요. 또 질문들이 있을까요? 질문? 최고의 기억이 있냐고 같이 촬영할 때. Best memory while filming together. 아, thank you so much. 뭐 되게 좋았던 뭐 아 매 순간이 진영 씨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참 every moment. 저는 뭐 항상 수업 같은 느낌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보고 지난다. 코로 바람 나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영씨. 네.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저녁 메뉴 추천이라. 짬뽕 같은 거 먹고 싶다. 와우. 해물짬뽕. 해물라면. 지금 저희 회사 직원분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직원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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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서 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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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미의 세포들 2 빅 스포일러 해달라고. 빅 스포일러가 있을까요? 스포일러? 아 스포일러는 뭐 웹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웹툰을 보고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보고 보셔도 재밌고 안 보고 보셔도 또 나름의 재미가. 스포일러면 아슬아슬해요. 줄타기 하는 듯한 뭔가 유미와 바비의 관계랄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 서로 뭐라고 부르나요? 진영아. 누나. 설마 제가 막 설마 뭐 무슨 얘기를 또 아, 막 선을 넘거나 그러진 않죠 제가 또. 아 선이요? 네. 제가 선은 좀 잘 지키나요? 아 제가 후배님이라고 가끔 부를 때가 있어요 누나한테. 누나 전 선배님. 그쵸. 저는 사실 팩트로 얘기하는 거니까. 또 왜냐면 또 진영 씨가 드림하이 2에서 누나 안녕하세요. 어? 누나 안녕하세요? 어, 라이브 하고 있어요. 무슨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아 진짜? 두 개 다 켰어요. 오 안녕하세요. 아 둘이 다른 계정으로 서로 하는 거야? 네네. 오 그러면 지금 뭐 난리 났겠네. 우리 팬들 설렘 세포들이 지금 완전히 터졌겠네요. 아 역시 와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호기심 세포를 제가 완전하게 자극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분 우리 긴머리 세포가 어때요? 유미의 어떤 신경적 변화로 긴머리 세포가 작동을 한 겁니까? 아 머리가 길러지려면 빨리 길려면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안영미 선배님. 그런 말들이 있잖아, 있잖아. 아, 아니면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닭가슴살 위주로. 아, 닭가슴살 못 먹습니다. 어, 닭가슴살 못 먹습니까? 네, 안 먹어요. 그럼 치킨은, 후라이드 치킨은? 닭은 그렇게 즐겨하지 않죠.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내 돈 주고 먹진 않는데, 좋아합니다. 아, 역시 여기가 쉽진 않아요. 네. 우리 유바비. 네. 예, 이번에 짧은 머리로 변했어요. 짧은 머리로 훈남 세포. 네. 예. 아니, 오늘 무스랑 왁스의 조합이라고. 아 무아. 무아. 예. 웬만하면 무스 왁스 안 썼거든요. 어, 괜찮아요? 많이 놀랐어요? 그렇죠. 아 우리 유미가 이런 게 또 유미의 매력이죠. 아, 인상 예. 이렇게. 좋네요. 라이브를 그러면은 지금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해외 팬들이 정말 많네요. 아, 또 진영 씨가 또 팬이 그렇죠. 엄마 무시하게 계시죠. 엄마, 아 고은 씨도 만만치 않아요 두 분. 아 유미 할 때 하루가 다르게 해외 팬들이 칭찬을 계속 보내주시고 누나한테. 아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자리 빌려서 그럼 인사 한번 하시죠. 이 자리 빌려서 너무 이렇게 매번 커피차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몸들 바를 모르겠고 꼭 보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이다. 너무 감동이다. 제가 막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고 우리 유바비 네. 우리 진영씨도 팬들에게 감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최근에 갓세븐으로 앨범도 나왔고 앨범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짜 항상 감사드리고 야차 때도 우리 팬들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우리 유미의 세포들 2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꼭 필요한 드라마입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와우. 블랙팀의 요원이었을 때랑 이번에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지금이 더 무서운 아이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여기 바비가 그래요? 그렇게 우산을 찾아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우산을 진짜 찾은 건지 계획적으로 찾은 건지. 아 훔쳤다가 내가 훔쳤는데. 아니요, 설마 훔치다니. 지켜보고 있다가. 욕한 자식인 거죠. 한번 기대해 주시고 두 분 그러면 라이브 잘 하시고 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해요. 자 MC 세포는 가볼게요. 저는 언제 시작이에요? 2시. 아 2시에요? 지금 몇 시지? 1시 34분. 나 너무 정확했나? 응, 아니 아니. 여기 1시 34분. 야,
네. 그러면 저희는 또 준비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발에 또 예쁜 모습 하려면 또 수정도 보고. 이따 2시에 저희 그 유매세포들 2 제작 발표회를 꼭 봐주세요. 티빙 그리고 티빙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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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팬들 이름은 뭐야? 팬명. 아르제이. 누나도 누나 팬들도 팬명 만들면 안 돼? 아가세. 우리는 아예 아가세인데. 그럼 박진영의 팬 그거 갓세븐의 팬명 아니야?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뭐 명순이라 그러죠. 진영이의 아... 순이들 해서 명순이. 아... 고 누나도 팬명이... 만약에 남자분들 계시면 그 상관이? 곤곤곤 아니 진영 씨 나 괜찮아. 괜찮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또 그러니까 뭔가 다 같이 불러줄 수 있잖아. 팬들 말고 뭔가 이렇게 만약에 뭐 곤주 아 곤주들이야. 여러분 이따 제작 발표에서 만나요. 안녕. 이거 어떻게 XX. 아, 오케이, 오케이. 빠빠이. 안녕.